가수분도 내가 가수인지 축구선수인지 헷갈릴 때 있죠. 배우분들도 내가 배우인지 축구선수인지 진짜 혼란스럽대요. 맞아. 맞습니까? 아, 그게 보통 연예인이가 예능국에서 섭외가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스포츠국에서 인터뷰 섭외가 와요. 2023년 아시안컵 유치 홍보대사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축구선수들인데 그때 조원희 선수? 그리고 구자철 선수 이렇게 같이 섭외가 홍보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작년에는요 12월에 대한민국을 빛낸 시민의 대상이라는 데서 연락이 와서 시상을 저기 받으라는 거여서 무슨 상을 주지? 그리고 저 이제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예인에서 또 무슨 상을 받나 했더니 거기 간 게 스포츠 공로 부문에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정도면 연예인보다는 나를 축구선수, 운동선수로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닌가? 저도 못 받아봤어요. 공로상, 스포츠상을 못 받아봤어요. 저는 축구선수인데. 국가대표도 못 받아봤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 경기력을 한번 좀 검증을 좀 받아보고 싶다. 이게 전문가 눈에서 잘하는 건지. 하이라이트 경기를 봤는데 우선은 볼을 다루는 이 능력이 키핑. 굉장히 골키핑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놀랐고 슛이 정말 세고 맞아요. 정확해요. 충분히 현역으로 지금. 그래, 대만. 근데 축구할 때 저는 진짜 요만한 공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타고났다. 타고났다. 구척하고 경기인데 누가 딱 가드를 섰는데 진짜 골대하고 가드가 딱 요만한 공간인데 저 공 들어가겠어 하는데 이 공간이 보이는데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킥을 찼는데 벌써 들어갔어요. 골게터.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월 섰던 친구가 이상하다. 여기 어떻게 여기 들어가지? 계속. 타고난 거다. 타고났네. 타고났네. 코너, 코너. 얘들아, 코너. 가자, 소연. 아니 근데 시즌1까지는 누가 봐도 MVP일 정도로 굉장히 절대자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팀 자체가 성적이 좀 부진하니까 승부욕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하차를 선언을 한다. 못 받아들이고? 네, 못 받아들이고. 궁금하다. 이거 궁금하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 그건 아니고 저기가 시즌1 때 저희가 평균 연령이 47.8세였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 팀을 갖고 우수한 것조차도 저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경기하면서 조금씩 부상이 있었어요. 축구 선수들을 보면 이렇게 발톱 없는 사람 많아요. 이게 왜 많이 계속 발디기도 하고 공을 밟혀요. 차야 되니까. 그렇죠. 그 밟히면 발톱 그냥 빠져버려요. 빠지는 것보다 공을 맞잡을 때 터져요. 아이고. 터지니까 발톱이 들려요 거의. 어머.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약간 잘라내고 또 수선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아픈데. 발톱이 그래서 두 개를 지금 빼놨어요. 어머. 두 개를 빼. 발톱이 없어요? 두 개 빼놓고 이제 가짜로 붙여놨죠. 근데 뭐 다시 그걸 낄 수 있는 거예요? 자라야죠. 자라는 거예요. 탈부착이에요.